여자친구의 계약 종료 이후 소속사 소스뮤직은 공식 채널을 통해 갑작스러운 전속 계약 종료 소식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소식을 전하고자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였으나 원하시는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 그동안 여자친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환불 정책을 안내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멤버십을 환불받으실 경우 기존에 이용하신 G프렌드 위버슨의 멤버십 전용 컨텐츠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다. 본 안내 이후 메일함을 확인해 해당 신청서에 답변 주시면 환불 희망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환불해드리겠다. 또 환불을 원하시지 않는 이용자께서는 멤버십 구매 시 정해진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스뮤직 측은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멤버십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를 위버스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캐시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단 2021년 5월 1일 이후 가입자분들께는 일괄 25,000원 환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지되자 여자친구의 팬들 사이에선 이와 관련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버스샵에서만 사용 가능한 캐시로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위버스샵에 가입한 이유가 여자친구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하면 위버스샵 캐시 환불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소스뮤직이 버디에게 밝힌 현금 환불 불가 약관을 따져보면 해당 공지가 불합리한 조항이란 걸알수 있다. 여자친구와 관련해 위버스샵에 남아있는 굿즈는 포토북과 콘서트 DVD, 응원봉과 키링 등이 있다. 위버스샵에서 판매되는 여자친구 관련 굿즈들은 버디라면 이미 구매했을 확률이 높은 굿즈다. 버디가 멤버십을 캐시로 지급받아도 구매할 만한 굿즈가 모자란다는 점에서 하이브와 소스뮤직이 얼마만큼 무성의한지를 알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자 위버스샵 측은 환불과 관련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재공지했습니다. 하지만 DC인사이드, 걸그룹 여자친구 갤러리는 9일 소스뮤직, 위버스 컴퍼니, 하이브는 이번 여자친구 글로벌 팬클럽 버디 멤버십의 위법적인 포인트 환불 정책 논란에 대해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사측의 일방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바란다라고 밝히며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측은 환불 수단이 결제 수단과 같아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포인트 환불을 진행한다고 통보했다라며 이는 해당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자 사측은 결국 9일 현금 환불 공지글을 게시했으나 해당 공지글에는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죄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분노한 가입자들이 대항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단순히 현금 환불 요구가 있었다는 말로 축소, 왜곡했다라고도 비판했죠. 마지막으로 미흡한 환불 홈페이지 관리로 약 10분여간 환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라며 재차 소속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반응에 소속사 측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